안녕하세요. DIY를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플레이모빌 장난감한테 예쁜 침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아주 예쁜 여자아이 침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 예쁜 플레이모빌 침대 이렇게 침대 각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소포가 오거나 택배가 왔을 때 안에 들어있는 요 동그라미들 있죠? 네, 이거를 넣어줄 겁니다. 핑크 펠트지도 준비해주고요. 꾸미기 테이프도 준비를 해주세요. 자, 택배 상자에 들어있는 요 폭신폭신한 아이들을 이렇게 꾹꾹꾹 넣어서 매트리스처럼 만들어주세요. 네, 좋아요. 꾹꾹꾹 넣어줄게요. 네, 이제 매트리스가 완성이 됐어요. 자, 끝부분까지 꾹꾹 채워주고요. 네,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위쪽을 꾸며줘야 되겠죠? 꾹꾹꾹꾹 잘 눌러주세요. 아주 폭신하고 편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코 테이프를 붙여줄 차례인데요. 파란색에서 예쁜 분홍색 침대로 변신을 시켜봅시다. 좋아요. 이제 요거를 갖다가 분홍색 색연필로 칠한 거를 붙여줄게요. 이거 베개로 쓸 거예요. 요렇게 얹어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불도 있어야 되겠죠? 분홍색 펠트지를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네, 좋아요. 완성이 됐네요. 우리 한나를 위한 예쁜 침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플레이모빌 장난감한테 침대를 만들어줬는데요.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 새로운 비디오들도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른 동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